네, 저희가 오늘 거의 약간 흑과 백의 느낌, 어둠과 이제 밝음, 천당과 지옥 이런 느낌으로 나균환 선수의 굉장히 좋은 피칭을 좀 칭찬을 했다면 현재 이제 1선발인 스트레일리 선수의 이 부진도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조금 실망스러워요. 그러니까 스트레일 선수가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2021년도에 정말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아, 이 선수는 정말 롯데에 뼈를 묻어도 될 만한 선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뭐 메이저리그 갔다 와서 작년에도 그래도 뭐 준수한 성적을 냈습니다. 준수한 성적을 냈고 워낙 스피드도 있고 제구가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했던 선수인데 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연습이 좀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첫 경기, 두 번째 경기 모두 초반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1회 제구가 좀안 돼서 투구수가 많아지면서 결국 뭐 5회, 6회까지는 던졌습니다만 좀 불안한 면을 보여준다 그러면 사실 마운드에 있는 투수가 불안해지면 타자들이 제대로 공격을 못 하거든요. 뭐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좀 스트레이 선수에게는 기대 이하의 지금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. 네. 두 경기 연속으로 1회에 석점 이상 실점을 했고, 네. 사실 외국인 피처가 나와서 1회에 석점 이상 실점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팀 분위기가 확 다운이 떨어지죠. 되는 거잖아요. 우리 그렇죠. 에이스인데. 그렇죠. 우리 에이스를 네. 상대방 선수들이 공략을 했다. 거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가 죽고 들어가는 맞습니다. 거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스트레일리 선수가 좀 지난 시즌 그리고 한창 좋았던 시즌보다 조금 안 좋아졌던 점몇 가지를 좀 꼽으라면 첫 번째로는 공이 좀 가벼운 게 아닌가. 공이 좀 가볍게 들어오고요. 제구가 쫙한 선수였어요. 그러니까 한참 좋을 때는 스트라이크와 볼, 요 차이를 정말 가지고 놀면서 타자들을 요리하는 그런 투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볼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야수들이, 아, 우리 1선발이 믿음이 안 간다 그러면 팀 전체가 불안한 마음에 시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 제일 문제는 뭐 스피드 문제는 뭐 점점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. 날씨가 좋아지면 조금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구는 확실하게 옛날보다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점을 빨리 좀 스트레일리가 좀 고치지 않으면 좀 불안한 시즌이 될것 같아요. 공이 가벼운 것도 결국 제구 때문이다. 그렇죠. 공이 가볍게 들어온다는 거는 일단 훈련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. 투구폼을 또 교정해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. 아, 이제 스트라이크를 밀어넣으려고 아, 하다가 본인의 이제 정확한 힘을 못 씻는다, 자신 이런. 있게 공을 뿌리는 거하고 공을 밀어넣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구가 안 되니까 본인이 스트라이크를 밀어넣는 그런 공들이 좀 들어와서 가볍게 보일 겁니다. 일단 뭐 위원님 말씀처럼 구속도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140 초반이 네.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제구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공이 좀 가벼워지고 상대방 타자들의 타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특히나 이제 박병호 선수에게 홈런 맞을 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홈런인지 아닌지를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만 일단 타구음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. 타구가 이제 공에 맞는 음을 가지고 이게 크게 가겠다 혹은 뭐 높게 뜨겠다 뭐 라인 드라이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병호 선수의 타구음은 분명히 방망이가 약간 뭐 부러진다는 그렇죠. 느낌인가요? 약간 손잡이 부분에 아니면 잘못 맞았어요. 맞은 느낌이었는데 손잡이 부분에 이게 맞아가지고 넘어갔단 말이야. 탄도는 굉장히 높게 떴습니다.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의 영향도 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타구가 넘어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. 그러니까 결국 허영무 캐스터가 지금 지적했다시피 공이 무거웠으면 그 공이 가다가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외야가 펜스까지도 가지 않고 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배팅이었는데 이게 홈런이 됐단 말이에요. 그럼 결국은 힘이 없이 던진 공이었다.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. 사실 그 홈런 나오고 나서 오히려 이강철 감독이 더 놀랐어요. 아니 지금 저다 네, 놀랐어요 다 지금. 네. 놀랐는데. 그리고 뭐 방망이가 부러졌는데 파울 홈런이거든요. 네, 그렇죠.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스트레일리가 예전 같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. 일단 그리고 어쨌든 이제 본인의 주무기인 슬라이더는 또잘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은 조금 결여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? 지금은 뭐 본인이 던지고 싶은 곳에 못 던지기 때문에 공을 밀어넣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, 뭐, 날씨가 좋아지면 점점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제 1선발이 1선발답게 공을 던져줘야 시합을 치더라도 선수들이 희망을 가지고, 아, 올 시즌에는 우리 제 1선발은 나가는 경기는 확실하게 이기는 경기가 된다.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, 그런 믿음이 지금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.
오늘 뭐 반지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만 두 선수가 좀 잘해야 됩니다. 우리나라 야구는 토종 선수들보다도 용병에 대한 그 의존도가 굉장히 큰 리그예요. 네. 그래서 뭐 스텔리 반지 그다음에 뭐 렉 선수는 그런 대로 자기 성적을 좀 내고 있어요. 장타는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이 외국 선수들이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지난 시즌도 렉스 네. 선수가 좀 늦게 합류를 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그 렉스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조금만 앞이었더라면 롯데가 5강 가지 않았을까? 사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뭐 그 렉스 선수가 워낙 후반기에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팬들께서 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용병은요, 역사적으로 보면, 역대적으로 보면, 역사가 아니고 역대적으로 보면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도 한 팀에서 2년 정도 이상 잘 안 써요. 3년 되면 대부분 바꾸게 됩니다. 근데 스트레리 선수는 워낙 그 전에 롯데에 있을 때 좋은 피칭을 했기 때문에 다시 불러드렸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좀 실망스러운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일찍 뭔가 결단을, 그런 상황이 물론 안 나와야 되겠지만. 안 나와야죠. 네. 안 나와야 되겠지만, 일찍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좀 일찍 내릴 빨리 필요가 내려야죠. 있다라는. 그 올해는 예년하고는 다릅니다. 그 그룹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고, 선수단도 희망을 가지고 동계훈련을 했을 거고, 예년과는 다른 또 선수 구성이 됐기 때문에, 만약에 용병이 생각만큼 못 해준다, 뭐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빨리 바꿔야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반지 선수의 피칭도 굉장히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실 스테이 선수가 두 경기 나가서 못 던진 것도 걱정이지만 시범 경기를 통해서 반지 선수가 보여준 투구 내용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. 반지 선수가 만약에 뭐 오늘 경기 잘 던지고 뭐 계속해서 컨디션을 유지해 간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테이 선수보다도 더 빨리 바꿔야 되는 선수가 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저희의 어떤 이 걱정이 그렇죠? 기우이기를 바라고 그래야죠. 예, 네. 아이고 괜한 노파심이었다. 네, 예. 아이고 다행이다라는 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죠. 두 선수 모두 좋은 피칭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.